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겪은 실화 이야기를 할게요. 올해 19살 남자입니다.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80년가량 되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여기에서 뭐를 한 건지 다들 아시죠? 사당이 어떤 곳인지. 자,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사당을 지나칠 때마다 그 싸늘한 기운, 그 사당에서 꼭 누군가 사연자를 꼭 쳐다보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 이 사당은 80년가량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연자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할머니 어렸을 때도 그 사당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80년가량 된 사당. 현재도 이 사당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당은. 이 사연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2년 된 사연입니다. 2년 된. 저희 동네는 도시에서 좀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한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지 그 사연자의 학교를 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학교를 가려면 꼭그 사당길을 거쳐가지고 가야 그 버스를 탈수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을 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끝나고 룰루랄라 하고 막또 이제 집에 가고 배그 한판 해야지. 아 배그 오늘 뭐 할까? PC 배그 할까? 뭐 배그 할까? 하면서 막 신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 또 사당이 또 점점 가까워져. 존나 좀 무서워. 이제 점점 갔다 가까워지고 이제.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놀래고 사당 쪽으로 봤지. 근데 사당 쪽에서 어느 할머니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연자가 뭐지 하고 사당 안에는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렇게 갔지. 뭐다 왜 부른가? 뭐지 뭐 도와줄 일이 있는가? 갔는데 할머니 거기서 뭐대요?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제가? 뭐 도와줄 거 있어요? 그래서 갔지. 갔는데 할머니 다리 밑에 무언가를 보고 제보자는 너무나 놀래갖고 완전히 달려버렸어. 그거를 보고 뭐를 보고 놀랬냐? 할머니 다리 밑에 한 어미 고양이 정도로 보이는 큰 고양이가 죽어 있고 피투성이로잉?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새끼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가 목이 잘라진 채몇 마리가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한쪽 손 피가 묻어 있고 옷도 다리에 피가 묻어 있고 그걸 본 사연자는 너무나 놀라고 집으로 막 달렸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 방문을 들어 지, 방문 열고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있어서 집에는 들어가도 사연자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라 집에 아무도 안 계셨단 말이요. 그리고 이불 속에 이제 부모님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기다렸다가 한 9시 가량 되니까 부모님이 오셨고 아까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어. 엄마 아빠 아까쯤에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온뒤그 우리 집앞그 폐사당 있어. 거 있어. 거기서 이리 오는데 오늘 할머니가 야야 몰라보러 갔는데 문 할매가 새끼 고양이랑 어미 고양이랑 목을 다 잘라봐. 다 죽여놔버렸다고. 한번 엄마 가보시오. 한번 가봐. 아유 그 니한테 뭐피안 줬으면 됐을게. 그냥 냅두고 그냥 그래 있어라. 그 신경 쓰지 마라. 괜히 그러고 하지 말고.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마무리 졌어. 그 할머니는 그 사연자도 처음 본 할머니야. 그 동네에는 그 할머니가 존재하지 않아. 생반 처음 본 할머니야.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는 얼굴이 검게 탄 얼굴이고 얼굴에 주름살이 엄청 많아. 하얀 머리에. 다음날 학교를 또 가야 되잖아. 학교를 가려면 또 뭐요? 사당을 지나쳐가지고 또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돼. 그 사당이 또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사연자는 처음 또 무사불지. 어제까지 또 할머니가 아직까지 거기 있으면서 야야 부르면 어쩌거나 어쩌거나 하면서
사당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사당길을 빨리 피하려고 그 가까워질수록 사당 얼른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당을 피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 친구들한테 아유 아유 와봐라. 나 어저께 학교 파하고 집으로 간 뒤야. 와, 또 어떤 할매가 갑자기 나를 불러불더만 요리 와라 해갖고 갔더만 뭐 할매가 뭐 고양이를 다 죽여부고 여기다 피다 묻혀놔부고 그러고 있더라. 이 쌩까니 말이야. 친구들은 막좀 그런 반응을 해. 표정도 그러고. 그 중에 친구 하나가 꼭그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 영웅심 발휘하고 좀뭐 그런 것좀 해. 아유, 그러면 우리 학교 파하고 거기 한번 가보자. 사연자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갖고 가기가 싫었었어. 무서운 게. 그래? 친구들하고 같이 간 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래, 가보구나 하고. 그래, 가자! 학교 파하고, 우리 가자, 잉? 학교 파하고, 그 사당으로 딱 들어갔는데, 와, 씨, 존나 짜증나, 그게. 큰 어미 고양이, 그리고 새끼 고양이들, 목이 잘린 그 고양이들, 피가 막 거기에 뭐 이렇게 범벅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내불고, 딱 고양이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목이 잘린 고양이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그 사연자는 분명히 봤던 그 고양이는 여러 마리가 있었던 걸 분명히 봤었거든. 그리고 친구들이 또 표정이래. 아유, 너 뻥치지 마라. 와, 그럼 너뭐 이렇게 뻥치냐. 그 사연자도 지는 분명히 봤는데 친구들이 좀잘안 믿어져 보니까 짜증나지.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죽어있던 한 마리가 남았다 했잖아. 머리 이렇게 잘린 고양이 한 마리가. 짜증나가지고. 고양이 대급박을 발로 뿡 차버렸어. 그냥 짜증나서. 아, 나 집에 갈란다.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짜증내고 그냥 왔어. 그렇게 하고 그날 밤이 됐어. 자꾸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뭐지? 길고양이인가? 야옹 야옹 야옹. 완전 놀래본 거야. 이 야야 이 소리는 뭐냐? 할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불렀던 소리요. 그 소리를 갑자기 확 들려보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아본가. 문을 팍 열고 엄마 하고 달려가고 엄마 엄마 엄마. 나 그때 사당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다. 말로 잘 못하면서 엄마 엄마 나 사당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 집에 지금 여기 왔어 왔어 하면서 집도 난리 나불지. 그 새벽에 어디야 어디야 아빠도 안 나와.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도 계속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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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엄마랑은 그 소리가 안 들린다. 엄마 지금도 들리잖아. 아빠 지금도 들려. 어디 뭔 소리가 어디서. 아니 지금도 들리잖아. 할머니가 나를 계속 나를 부르잖아. 불러. 그날 밤에 그런 소란이 이렇게 벌어지고 났어. 사연자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고 해보니까 잠을 못 자버리지. 당연히 아침까지 뜬 눈으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해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할머니 음성 소리랑 그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무서워가지고 빨리 그 빠져나가서 얼른 또그 버스 정류장까지 계속 달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자꾸 자꾸 그래. 오전부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내 짝꿍이 야, 너왜 아침부터 지금도 손을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냐? 그렇게 사연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해 주니까 그때서야 자기 손이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야는 이 사연자는 아침부터 그 고양이에서 야옹 야옹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기 본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자기 본인이 너무 놀래부지. 학교가 파하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해.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야옹야옹 소리 날 때마다 손이 나도 모르게 막 이러게 돼.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사연자의 행동은 자꾸 더 심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는 그 침대 위에 와가지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다 앉아있고, 사연자는 이거는 기억이 안 나. 안 나지만 이거는 부모님이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연자는 몸도 갑자기 엄청 아프기 시작해본 거야. 안 되겠다. 엄마가 무당을 찾아가고 너를 한번 보여줘 봐야 할 것 같다. 여기 우리 집에 뭔 일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있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얘기해줬어. 이렇게 무당이 하는 말이 영과 합쳐진 것 같다. 당장 그 영을 빼내야 되겠다. 이 말이 지금 뭐냐, 좀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고양이 그 대긋박을 사연자가 발로 팡 차버렸다고. 그때 영이 쑥 들어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양이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을 만나고 난 그 다음날 그 사당을 진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무당이랑 같이 사연자랑 그 사당으로 갔어. 근데 그 사당으로 도착해가지고 또 놀라운 것이 뭐냐, 그 여러 마리가 죽었던 그 고양이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지만 나머지 한 마리 남았던 그 고양이도 안 보여 버려. 그 한 마리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안 보여온다고. 없다고 아예. 그렇게 무당이 한참 천도제를 하고 막 이렇게 구판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무당이 또 한마디를 뱉었어. 어제 여기 주위에 피로 얼룩진 할머니랑 한 7-8마리 보이는 한 고양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서성이구나 하고 사연자하고 사연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렇게 천도제가 끝나고 그 사연자는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고 야야 야옹 야옹 이런 소리도 들리지도 않았고, 사당에서 봤던 그 할머니하고 그 고양이는 귀신이었다는 건데 이 사연자 역시도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를 않았었어. 자기가 직접 겪어버렸잖아. 자, 여기까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